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신기하게 맛있는 샌드위치, 베트남식 샌드위치인 반미를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려요. 반미는 새콤달콤하게 절인 야채와 따뜻하게 구운 두부를 바게트 안에 끼워 먹는 든든하고 맛있는 베트남식 샌드위치랍니다. 반미 소개해드리면서 콩물로 만드는 정말 정말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물 마요네즈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샌드위치를 위해 무와 당근이 필요해요. 당근 채를 쳐주시고요. 무도 채를 쳐주세요. 새콤달콤한 절인 채소가 반미의 포인트거든요. 원당 넣고요. 소금, 레몬즙을 넣고 잘 섞어준 후에 당근과 무를 넣고 섞어주세요. 가끔씩 저어서 섞어주면서 15분 정도 한쪽에 잠시 두시고요. 두부를 구워주세요. 두부는 반모 정도 잘라서 팬에 기름 두르고 얹어주세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불을 줄이고 팬 한쪽에 간장 한 큰술과 조청 한 큰술을 넣고 섞은 후에 두부를 졸여주세요. 팬에 양념이 남지 않도록 앞뒤로 바짝 졸여주세요. 할라페뇨 한 개 정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다 되었어요. 자, 이제 바게트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마른 팬에 따뜻하게 데워주시면 더 맛있어요. 바게트 안쪽에 콩물 마요네즈 퍼발라 주시고요. 따뜻하게 구운 두부를 넣어주세요. 절인 당근과 무도 넉넉히 올려주시고요. 반미는 새콤달콤 매콤함의 조화가 중요하거든요. 생고추 갈은 건 스리라차 뿌려주고요. 할라페뇨 넣고 고수 끼워 넣어주면 반미 완성이랍니다. 간단하죠? 반으로 잘라서 남편과 함께 먹으려고 해요. 새콤달콤하게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한입 먹어볼게요. 정말 맛있답니다. 콩물 마요네즈 만드는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부드러워 보이지요? 주로 캐슈로 만든 마요네즈를 사용하고 또 소개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콩물로 만드는 마요네즈 소개해드릴게요. 콩을 삶아서 냉장고에 2-3일 정도 두면 생기는 걸쭉한 콩물이 필요한데요. 저는 오늘 없어서 병아리 콩 캔 속에 있는 콩물을 사용할게요. 콩물 반 컵을 믹서에 넣어주세요. 레몬즙 한 큰술, 겨자가루 반 작은술, 콩물 마요네즈를 깔끔하게 해줘요. 소금은 일반 핑크솔트도 좋고요. 계란 껍질 향이 나는 블랙솔트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반 작은술 정도 넣고 바이타믹스를 3 정도 세기에 넣고 섞어주세요. 계속 블렌딩하면서 아보카도 오일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블렌딩이 되는 동안 콩물과 기름이 섞이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하이스피드로 휘리릭 갈아버리면 콩물과 기름이 분리가 되거든요. 바이타믹스의 경우 1부터 10까지 세기가 있는데요. 3 정도에 두고 마지막까지 천천히 부어주면서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다 되었어요. 용기에 담아볼게요. 어때요? 정말 부드럽고 정말 고소할 것 같죠? 한번 만들어 보신 후에 기호에 맞게 소금간 조절하시면 되고요. 메이플 시럽이나 원당 한두 큰술 정도 넣어서 만들어 두고 드셔도 좋아요.
부드럽고 고소한 콩물 마요네즈는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깨끗하게 사용하면 몇 주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부드럽고 고소한 홈메이드 콩물 마요네즈와 콩물 마요네즈를 사용해 만든 맛있는 샌드위치 반미를 소개해 드렸어요. 새콤달콤한 절인 채소와 따뜻하게 구운 두부, 매콤한 할라페뇨와 향긋한 고수가 신기하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맛있는 샌드위치 반미. 정말 맛있답니다. 오는 주에는 콩물로 만드는 마요네즈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정말 잘 어울리는 절인 야채 샌드위치 반미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인생 샌드위치가 되실지도 모른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